2023 전국 장애인 볼링 종목별 선수권 대회가 전남 광양에서 펼쳐졌습니다. 전국에서 4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유재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23 전국 장애인 볼링 종목별 선수권 대회가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전남 광양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올해 대회는 전국 모든 시도의 대표 장애인 볼링 선수단이 참여해 남녀 총 400여 명의 선수가 각 등급별 개인전 10개 종목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저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선수 모두가 지금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광양시와 대한장애인 볼링협회는 오는 11월 광양에서 개최되는 제43회 전국장애인 볼링대회를 대비해 종목별 편의시설과 선수단 필요사항 등을 점검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광양시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장애인 선수들이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취업 알선 창구 운영 등을 통해 보다 많은 선수가 기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장애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체육 활동을 위해 기업체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26명의 장애인 선수가 기업체 소속 실업 선수로 활동하며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재니입니다.